타입 2를 선택하고 도큐멘트 클릭하고 필요한 텍스트 내용을 입력해 주시고요. 텍스트를 따닥 더블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원하는 서체와 크기, 색상은 흰색으로 지정해 줍니다. 무브 툴 선택하고 텍스트를 센터에 배치해 주시고요. 레이어를 우클릭하고 듀플리케이트 레이어 선택하고 OK에서 레이어를 복제하고요. 하단 레이어 클릭하고 레이어 썸네일을 따닥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를 블럭 지정하시고요. 옵션 바에서 텍스트 컬러는 연한 회색을 선택합니다. 연한 회색이 두께가 될 부분입니다. OK 하시고요. 무브 툴 선택하고 Alt키 누른 채로 아랫방향 화살표키를 꾹 눌러서 이와 같이 레이어를 복제를 해줍니다. 이때 원하는 만큼 두께를 주시고요. 최상단 레이어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른 채로 최하단 텍스트 레이어를 클릭해서 모두 선택하시고요. 햄버거 메뉴 클릭하고 머지 레이어를 선택해서 레이어를 합쳐주고요. 그림자 처리를 위해서 FX 레이어 스타일을 클릭하고 드랍 섀도우를 선택합니다. 오퍼시티는 70을 주고요. 디스탄스 8, 스프레드 25, 사이즈 14를 줘서 원하는 그림자 효과를 만들고 OK 하고 마치면 되겠습니다.